우리 아들 많이 먹어. 우리 준태랑 친하게 지내. 이건 디저트. 아줌마가 직접 만든 거야. 아, 세바스찬이요? 응? 나 금식이야. 금식? 이게 뭐야?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. 왜? 내일 수술이잖아. 수술할 때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대. 수술? 형아배를 이렇게? 배가 아니라 여기야. 머릿속에 나쁜 옷이 있어서 머리 뚜껑을 열어서 잘라낸대. 죽어? 응? 한이 혼자 잘 찾아왔네? 내가 바보야? 마을버스만 타면 되는데. 그거 뭐야? 아빠, 진짜 웃겨. 차라리 다 깎아버려. 진짜? 다 깎어? 너 깎는다. 진짜 다 깎는다. 엄마, 수술 끝나도 있을 거야? 응. 엄마 이제 회사 안 나가도 돼. 엄마가 같이 있을게. 한숨 푹 자고 나면 수술 끝날 거야. 금방이야. 나 사실 좀 무서워. 외계인 같아. 아씨. 네. 잘 가. 농대장. 선배라, 선생님 말 들리니? 응? 선생님 말 들려? 엄마 봐야지. 라이트 리플렉스는? 처음부터입니다. 바이탈 사인은? 네, 괜찮습니다. 한별아, 한별아 엄마야. 엄마 보여? 한별아, 누구야? 응? 누구야?
너무 대자. 선별이 잘했어. 감사합니다. 선생님 수술 잘 됐대. 걱정하지 마. 괜찮을 거야. 우리 한별이 정말 장하다. 고생했어. 감사. 너 감기 걸리면 안 된다. 응? 항상 깨끗이 하고. 아니면 형하고 못 놀아. 알았지? 수건도 형이랑 꼭 따로 쓰고. 한별아, 소독하니까 좀 차가울 거다. 우리 한별이 조금만 참자. 한별아, 요즘 읽는 책 뭐니? 열심히 읽던데? 한별아, 무슨 책 읽냐고 물어보시잖아. 해리포터 읽어요. 전에 읽었던 건데. 한별아, 태어나니까 좋겠다. 여름방학 때는 뭐 할 거야? 우리 산에 가요. 계곡에서 수영도 하고 텐트 치고 자기로 했어요. 그치, 형아? 네. 우리 언제 산에 가? 한별아, 선생님이 물어보시는데 대답 좀 해주지. 나 곤충 채집해야 돼. 방학 숙제야. 한별이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러시는데 자꾸 엄마가 대답해줘야 되잖아. 몇 번째인데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해? 다음엔 한별이가 대답해. 왜 자꾸 엄마가... 누가 대답해주래? 아픈 거 참는 것도 힘든데 내가 대답까지 해줘야 돼?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웃기게 됐어? 못생긴 김밥이 원래 더 맛있는 거야. 아, 도시락에도 싸달라 했잖아. 그냥 먹어. 쿠키 만들기는 다 틀렸어. 형 다 나으면 시골 가서 낚시도 하고 산에도 가고 수영도 하는 거야? 어? 야, 열밤? 뻥 까시네. 나는 할머니네 집에서 맨날 수영했다. 아! 아! 아, 뜨거워. 느껴져. 세바스찬은 디즈니랜드 갔다 왔대. 하니 너는? 오마이갓. 야, 세바스찬, 넌 일기도 영어로 쓰냐? 여긴 코리아야, 코리아. 난 박준태야. 세바스찬이라고 부르지 마. 그리고 내가 뭘 하든 상관하지 마. 그게 쿨한 거야. 넌 좀 쿨했어, 없냐? 뭐? 쿨?
나으면 잘 걸을 수 있지. 다 나도 팔다리 마비는 안 들어온대. 그럼 너는? 너도. 그게 뭐 당연한 거야. 나도 몰라. 자꾸 미지지 마. 엄마. 시간이네. 제발 큰 소리 좀 내지 마. 온몸이 다 아프단 말이야. 장아리, 형이 지금 얼마나 독한 약 먹고 있는 줄 알아? 너 때문에 죽겠다, 정말! 둘 다 짜증쟁이들! 왕재수야! 아니야, 아니야, 문 좀 열어봐. 형아가 아파서 그러는데 너까지 왜 그래, 엄마 속상하게. 어, 아니야! 아니야! 조프란 먹여야 되는 거 아니야? 잠깐만 있어봐.